짜자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 있는 묵은지 김치를 이용해가지고 묵은지 통삼겹 김치말이를 한번 직접 만들어봤고요. 함께 먹을 치즈 통스팸도 한번 같이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닭다리를 이용해가지고 슈프림 치킨도 한번 직접 만들어봤고 함께 먹을 계란 후라이랑 파김치 그리고 짜파게티까지 한번 맛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냄새가 와 장난 아닌데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첫입은 슈프림 치킨으로 시작해 볼게요. 와. 거짓말이 아니라 여태 만든 양념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짜파게티는 대파 기름에 한번 볶아서 만들어 봤어요. 와, 저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묵은지 삼겹말이 먹어볼게요. 와, 냄새 미쳤다. 와. 와, 잠시만요. 제가 볼 때 이건 밥이랑 먹어야 돼요. 밥 한 숟갈에 묵은지 삼겹말이 한 점 올려서. 와, 정말 감격스러운 맛.
슈프림 소스를 먹으면 짜파게티는 어떤 맛일지. 약간 새콤달콤해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역시 좋지. 계란으로 김치 쌈을 싸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만한 밥도둑이 없는 것 같아.